더샵 둔촌폴의 입지에 대해 한번 살짝만 보면은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래쪽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정도, 후광 효과를 받을 정도의 거리입니다. 또한 설린초, 둔촌중, 둔촌고 모두 다 가까워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단지입니다. 또한 9호선인 중앙보훈병원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나라 핵심 노선인 9호선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주변이 아주 깔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주 요건도 나쁘지 않고 꽤나 준수한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572세대고 2024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. 이 주변 단지의 시세를 보면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9억에서 20억 정도, 최근에는 뭐그 이상 거래 소식도 들리긴 하던데 일단은 그 정도 가격대로 보고, 이 위에 보면은 23년식 더샵 파크 솔레이유가 있어요. 여기가 13억대에 분양을 한 상태이고요. 조금 더 위로 가면은 2010년식 둔촌 푸르지오가 나오는데 여기가 한 12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걸 보았을 때 둔촌 더샵 포레의 13억 중후반대의 가격은 뭐 아주 비싸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싸지도 않은